이번 시간은 페이지 294페이지 10장 수장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장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공사는 뭐 최근에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지 않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두리 판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진두리는 벽의 하부 부분을 진두리라고 칭합니다. 그럼 하부 부분에만 판벽을 설치한 것이 진두리 판벽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걸레바지 나오죠? 자, 걸레바지는 뭐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바닥 청소지 우리가 바닥을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바닥을 청소했을 때 벽면이 더러워지겠죠. 물걸레나 이런 거 가지고 했을 때. 그럼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걸레바지,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4번에 고막이 개념이네. 이 고막이는 바깥벽, 외벽 부분이 됩니다. 그런 이제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이죠. 땅이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이 됐을 때, 이럴 때, 이 부분이 의장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내밀어준 형태, 50cm 정도 이렇게 내밀어준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고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실내벽 하부하고 바닥하고 맞닿는 부분은 걸레받이고, 바깥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은 우리가 고막이 개념이 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보시면 뭐 방음벽에 대해서 해놨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방음이란 소음 방지를 줄여서 방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흡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흡음판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건축물의 흡음판은 뭐 공통적으로 천장 생각합니다. 천장. 자, 천장에 보면 뭐 종류 여러 가지 쓰고 있죠. 뭐 석고 포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합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텍스류 맞아 이런 것이 허분판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코펜하겐 리버가 나옵니다. 자, 코펜하겐 리버는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시초가 돼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합니다. 그럼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음향 효과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그 297페이지 거기 코펜하겐 리버 나오죠? 이런 자 그림과 같이 나무를 이렇게 곡선지게 요철지게 만들어서 음을 갖다가 에코 현상 울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목재가 코펜하겐 리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와 관련돼서 이제 이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음, 차음의 개념 보통 방음에는 차음의 개념이 있고 흡음 개념 이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차음입니다. 그러면 흡음은 소리를 이제 반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흡수 소멸시키는 게 흡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사가 이루어지면 에코 현상, 울림 현상이 생길 때 음의 간접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흡수 소멸시키는 건 흡음이고, 소리 에너지가 다른 공간으로 투과되는 걸 방지하는, 차단하는 것이 뭐다? 차음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 차음 재료하고 흡음 재료는 둘이 반비례 관계에 성립돼 보통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음은 이 구조체들은 차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벽이나 바닥판과 같은 이 구조체는 차음을 해야 돼요. 구조체는 그래서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바닥판 같은 것은
처음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범은 보통 실내 마감 재료들이 허범이 돼 줘야 되네. 실내 마감 재료. 마감 재료가 허범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음 재료는 비중이 크고 무거운 거, 밀실한 것이 차음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동굴 같은 데는 차음은 잘 되죠. 근데 허범이 안 되니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터널 같은 데 이런 데죠. 그래서 이 차음 재료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비중이 커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벽돌 같은 거, 뭐 돌도 있고, 뭐 유리 뭐 등등 많겠죠. 이런 것들이 차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범은 이제 놔주는 거죠. 이제 실내 마감재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석고판 같은 거 있죠. 뭐 안에 합판 종류 이런 거다 되는 거에 등등등 많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허범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무거운 것들은 차음재료 좋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열에 대해서 302페이지 보면 단열 나옵니다. 뭐 최근에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단열은 단열은 뭐 초창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단열이죠. 단열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뭐300 13페이지 보시면 반자가 나옵니다.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쳤네.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314페이지 반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이 재료에서 이제 해반죽을 사용하면 해반죽 반자가 될 거고, 바른 것이고. 그런데 315페이지 늘반자가 나오죠. 뭐, 각의 합판이 있기 전에 늘가지고 우리가 반자를 만들었습니다. 천장을 가려된 구조. 여러분들이 보통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자입니다. 그러면 치바지 반자, 치바지 늘반자라고 하죠. 그림 보시죠. 315페이지 하단에 그리고 늘을 밑에서 치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바지 늘반자고, 그 다음에 살대 반자는, 그러면 치바지 늘반자, 치바지 반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보통 살대라는 것은 살대는 반자 늘의 처짐을 방지의 목적으로 대어주는 겁니다. 반자 늘의 처짐 방지의 목적으로 대어주는 것이 바로 살대 반자가 살대가 됩니다. 그럼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 반자 있죠? 반자틀을 격자 모양으로 짠 거예요. 우물정자 형태로. 그래서 반자틀을 가로 세로 다 보낸 거죠. X, Y축으로. 그것을 우물 반자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 반자는 자, 이렇게 반자의 높이를 층을 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을 둔 거예요. 반자 높이를 단을 둔 겁니다. 그럼 건물을 이렇게 만들 때 어디에 이렇게 층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자 높이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반자 높이하고 여기 반자 높이를 다르게 해서 이게 구성 반자입니다. 그럼 구성 반자는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서 이렇게 반사시켜서 이렇게 조명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구성 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높낮이를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1페이지 보면 도장 및 기타 공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합니다. 도장, 그래서 도장 및 기타 공사. 그러면 도장 공사는 칠하는 공사가 도장 공사의 개념이 되죠. 도장 공사. 그럼 먼저 도장은 도료 선택 주의사항 나오죠. 내구성. 자,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외부 기후에 약한 페인트 되겠죠. 내구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수성 페인트 이런 거 있죠. 수용성 페인트는
외장용으로, 물에 약하기 때문에 외장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바니쉬, 이런 것들은, 옥외용으로 부적합하죠.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진 것은 옥외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탕재료의 성질 고려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뭐, 화장품도, 체질에 따라서 화장품 종류가 달라듯이, 보통 이겁니다. 바탕에 따라서, 뭐, 콘크리트나 모르타는 알칼리성이죠. 이런 알칼리스 바탕에 사용하는 도장 재료하고, 그 다음에 나무 바탕에서는 뭐 이런 데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 재료 성질을 고려해서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표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알칼리성 바탕입니다. 콘크리트, 이 모르타르.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이죠, 시민들. 그래서 이것이 알칼리성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알칼리성 바탕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성 페인트 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성 페인트 칠은 가능하죠. 수성 페인트 칠은 됩니다. 그런데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색깔 변색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열성을 고려하라고, 쉽게 열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고려해야죠. 그럼 보통 우리가 유성 페인트나 이런 비닐 페인트는 고온이나 고열이 약합니다. 그럼 그런 장소에는 유성 페인트 이런 거 사용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알료의 내구성. 자, 알료는 색깔 넣어주는 것이 알료죠. 알료가 넣어야지 색이죠. 유색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틀려지니까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정리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23페이지 보면 바른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솔칠. 자, 이뭐 솔을 뭐 붓이라고도 하죠. 솔칠 붓칠. 그래서 이제 이 솔을 가지고 칠하는데 브러쉬 있죠. 뭐 솔칠 이걸 붓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좌에서 우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 자, 롤라칠은 이게 롤라죠. 이런 형태로 됐던 거.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칠한 게 이게 롤라칠이죠. 큰 평탄한 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는 이걸 썼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는 이걸 안 씁니다. 왠가만. 롤라칠을 하면 인부들이 많아야 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뿜칠 형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뿜칠은 스프레이건으로 뿜는 것이 뿜칠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뿜칠은 324페이지 그 그림 보시, 스프레이건의 운봉방법 나오죠? 운행 방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의 직각으로 운행을 해주라 이겁니다. 도면의 직각으로. 오엑스 해놨죠. 오가 맞고 엑스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O로 안 하고 X 쪽으로 하고 있죠. 현실. 왠가면 아파트 벽면에 혼자 매달려가 그 닫히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O로 우리가 직각으로 운행하려고 하면 빨리 못 칠합니다. 보시고. 그래서 보통 이 뿜칠을 할때뭐 적정 거리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거리는 보통 30cm 정도가 300mm가 되죠. 30cm 정도가 적정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적정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적정 압력으로.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되는데 적정 압력 가지고 우리가 뿜칠 공법을 해줍니다. 그럼 뿜칠을 할때 3분의 1 정도 겹쳐서 이렇게 운행을 해서 뿜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특수 페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농막이를, 이제 방작해서, 보통 이제 철제 농막이 도리는 강명다입니다. 보통 철제가 녹이 슬지 마라고 하는 것은 강명다. 그래서 이 강명당 개념하고, 징크로메이터하고, 뭐, 두 가지 좀 취합네. 이거는 철제 농막이 도렴이네. 철제 농막이 도려고, 이거는 알루미늄
초벌체 알루미늄 농막이 도립니다. 알루미늄 농막이 도려다 보시면 됩니다. 초벌체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이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장공사 시방서 개념상 용어가 나오죠. 가사시간. 다익형 이상의 도로에서 뭐 여러 두 개 이상 적는다는 거죠. 다익형 이상 도로에서 보통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뭐 이런 계란화 경화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이 바로 가사시간이죠. 가사시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눈먹임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26페이지 거기 9번에 퍼티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뭐 목부 바탕에 도관이나 옹이 같은 거, 뭐 크랙이 이제 구멍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걸 메워주는 작업하는 걸 눈먹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데 균열이나 이런 게 발생하죠. 이걸 갖다가 이제 평탄화물 유적에서 살붙임을 하는 것은 퍼티 개념이 됩니다. 퍼티.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5번에 상도 개념 나오죠. 자, 보통 우리가 하도, 중도, 상도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 건물 질 때는 상도. 그러면 이게 하도가 초벌칠 개념이 되는 게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가 재벌칠. 그리고 상도가 정벌칠 개념이 됩니다. 정벌칠. 이렇게 하도, 중도, 상도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조색 나옵니다. 자, 보통 여러 원색을 그대로 사용하죠. 몇 가지 색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희망한 색이 되도록 이제 작업하는 것이 이제 섞는 것이 뭐다? 초색 개념이 된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일반사항 나오죠. 도장의 배합 비율은 배합 비율 및 희석기 배합 비율은 전부 다 도장은 나오면 질량비가 기본 원칙의 질량비. 무게로 따지면 질량비. 질량비로 하지 용적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장에 뭐 배합 비율이 나오면 그것은 질량비로 간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26에서 보시면 건조시가 나오죠. 자, 건조시간은 도망 양생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사시간은 작업 가능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조시간 도망 양생시간으로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건조 시간이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측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환경 기상 조건에서 쉽게,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높으면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준이 5도씨죠. 5도씨 미만일 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섯 기준은 습도가 85% 초과입니다. 이게 다섯 기준이에요. 그건 초온이나 다섯시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337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산. 자, 건축 적산은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한 문제 기본 배분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론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산은 먼저 적산과 견적의 개념을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적산하고 견적. 그러면 적산은 물량 산출하는 행위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사량, 물량 산출하는 행위가 적산 개념이네. 그래서 이 공사량,
물량이죠.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적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공사량 물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갖다가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견적이라고 합니다.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견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적산과 견적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38페이지 보면 견적의 종류에서 필요 시기에 따라서 거기 나오죠. 그리고 상세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시험은 상세 정도를 시험에 냈었나요? 얼마나 상세하게 하네? 상세 정도에 따라서 거기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으로 나누죠.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으로 나누고 있네. 명세 견적. 그러면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견적이네. 공사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계산 견적이고, 명세 견적은 뭐 정밀 견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한 거죠. 이걸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 이렇게 속하네. 입찰 견적. 입찰 견적도 명세 견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뽑는 거죠. 그럼 보통 설계 도서나 이런 게 완비됐을 때 뽑는 게 명세 견적이고,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대략 공사비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이 계산 견적. 그러면 정확도가 명세 견적이 정확도가 좋은 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사비 구성에 대해서 앞전에 뭐 시험에 이제 거의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올해는 뭐 다시 뭐 출제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공사 비목을 보시면 밑에 6번에 공사 비목 나오죠. 일단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뭐 재료비도 뭐 직접 재료비 뭐 거기 보시면 간접 재료비 부산물 등 있죠. 그러면 직접 공사의 목적물을 형성하는 것이 재료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기둥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그럼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런 물량들이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죠. 그런데 간접 재료비는 자 실제 형성은 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목적 실제 형성하는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저거죠. 간접 재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 농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농업비는 이것이 직접 농업비가 되죠.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철공공이도 맞죠. 조접공, 기장공, 타일공이 좀 목수 이 사람들 지급하는 것이 직접 농업비입니다. 그러면 간접 농업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맞죠. 현장 감독들 이분들 급여 지급하는 것이 간접 농업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주비 나오죠. 외주 그리고 뭐 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경비는 일반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경비 개념은 바로 이것이 경비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비는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데 자 현장에서 자 공사할 때 전기도 필요하죠. 전력비도 필요할 거고, 뭘 운반해 운반비도 필요할 거고. 이제 산재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공사적인 위험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험료도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비 개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기를 빌렸으면 기계 경비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특허 쓰면 특허를 내야겠다. 이런 것이 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 활동 부분에서 생기는 재비용이죠. 그래서 보통 공사 원가에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적으라고 생각하면 되죠. 본사 직원이라든지 임원들, 이 사람들 급료도 지급돼야 되죠. 이런 것이 일반 관리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밀량하고 소유량이 납니다. 정밀량은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을 뽑은 것이 정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할증 고려하지 않습니다. 손실 망실되는 그 할증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물량 뽑은 것이 정밀량 개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소유량은 정밀량에다 할증을 가산한 것이 소유량입니다. 그럼 공사하다만 파손이 될수 있죠. 이런 것을 할증을 고려해준 것이 우리가 소유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증 개념은 올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할증률은 올해 매우 중요하니까 암기를 요합니다. 암기. 그래서 제가 암기를 요한다 그럴 때 항상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증률을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럼 보통 이거죠. 우리가 공사를 하면 뭐 망신이나 손실이 될수 있죠. 이것을 고려해 준 유리 할증률입니다. 그래서 뭐 1%짜리는 대표적 유리가 있죠. 2%짜리는 도료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3%하고 5%는 상호 비교해서 항상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붉은 벽돌은 3%지만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5%가 되겠죠. 그리고 고장력 볼트는 3%지만 일반 볼트는 5%가 되겠고, 그리고 뭐 이형 철근 3%, 원형 철근은 5%고. 그래서 이런 걸 둘이 비교해서 되는데, 타일도 독이지나 자기질 타일 같은 이제 클링크 타일 이런 것은 3%,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은, 그리고 아스팔트 타일, 리놀림이나 비닐 타일은 5%의 개념이 되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판 일반용은 3%지만 수장용 합판은 5%가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짜리 뭐 단열재 같은 10%짜리 정리를 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해 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입문 단계에서 그 정도는 해 두십시오. 3%, 5%, 10%는 좀 구분해 두자.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곧 이제 할증률은 꼭해 두셔야 될 파트입니다. 앞으로 올해 시험은 꼭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학습이 필요한 데가 할증률입니다. 그래서 할증률은 꼭 암기하자를 올해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2일 때 제가 암기하라는 소리 안 했었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 설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